네, 아드레날린님 고맙습니다. 지금 만개떡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네, 리츠 코젠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칠 줄 알았죠? 네, 그래서 저는 은총 씨가 딴소리하기 전에 빨리 받아서 끝내 이 인트로를 빨리 끝내버려야지. 네, 그렇습니다. 요새 하도 저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번엔 페이커였습니다. 네, 페이커였어요. 이번에 갈 듯하고 또 안 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뭔가 네 하고 씩 웃으면 불안해요. 뭔 소리를 할라 이러나 얘가. 근데 이번에는 네, 리츠 코젠 시그네처의 리츠 코젠 가져왔다는 아주 정상적인 네. 인트로 시작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드레날린님이 이번에 만개떡 네, 지나가시다가 저희 떡 선물 주신다고 만개떡을 주시고 가셨는데 너무 맛있네요. 저희 간식으로 정말 잘 먹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먹어봤던 만개떡 중에 제일 고급 만개떡인 것 같은데 진짜 네. 고급지. 아드레날린님 요즘 공시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네 시험 준비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떡 감사히 네. 잘 먹을게요. 네, 오늘 리츠 코젠 시그니처 같이 해볼 건데요. 리츠 코젠 저희 옛날에 한번 했었거든요. 2014년도에 해서 이미 뭐 5년 전에 한 거니까 점수 같은 게 체계가 완전 달라가지고 점수를 참고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때 당시 한 줄평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영 씨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군요. 교영 씨 2014년도에도 우리랑 같이 리뷰를 하고 있었네요. 이미 조금만 있으면 10년이네. 네. 저도 피크를 놓고 핑거링으로 쳐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이렇게 주셨고요. 교영 씨는 리츠 코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저는 그때 이제 존 5 텔레가 워낙에 이제 좀 인상이 강렬한데 아,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절반 정도 된다 했고 존 2.5, 존 2.5. 존 5가 뭐 좋았었나요? 존 5가 좀 메탈 기타고 네, 좋은 것도 좋은데 개인이 워낙에 이제 하이게인처럼 먹는데 사실 이것도 텔레 치고 굉장히 강렬한 기타잖아요. 한 반 정도. 한 반 정도다. 존 5가 텔레의 끝판이고 요게 이제 그 사운드의 강렬한 아무런 절반 정도 돼서 전 2.5 이렇게 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점수는 그때는 5점 그 체제였기 때문에 요거 점수는 뭐 지금 체제로 환산하면 6, 7, 8 이렇게 나왔네요. 네, 6, 7, 근데 그때랑은 요새랑 좀 약간 좀 궤가 다르니까 네. 점수는 참고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리츠 코젠 텔레캐스터 오늘 오랜만에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 297,500원에 33% 할인 적용돼서 199만원 메이드 재팬입니다. 네, 메이드 재팬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재팬 특유의 감성과 리츠 코젠과 텔레라는 정말 대척점에 있는 개념들이 만나서 어떤 하나의 교집합을 이루어낸 상당히 독특한 세계관의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은 뭔가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네. 이건 텔레인가? 뭐 이거는 무슨 딴 것인가? 락 기타인가? 이것은 리츠 코젠인가? 이것은 뭐 맥펜인가? 1펜인가? 뭐 약간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좀 가지고 있죠. 네, 1펜의 아주 독특한 감성 네. 리츠 코젠 텔레캐스터 오늘은 은총 씨가 네. 시연해 주시는 김치 코젠 사운드를 김치 코젠 네,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핑거링이 똑같아요. 엄지 손가락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손가락으로 손으로 치시 그래서 피크 탁 버리고 피크 탁 버리고 팍 손으로 네, 옛날에는 사실 리츠 코젠이 저는 뭐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뭐 그런 굴지의 기타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약간 리츠 코젠은 좀 무게감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는 솔직히 좀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리츠 코젠이 점점 이제 자기의 음악을 거듭하면 할수록 그냥 너무 재능이 넘치는 뛰어난 아티스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리츠 코젠에 대한 그런 선입견 같은 게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냥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은 원체 음악을 그냥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그냥 사기 캐릭터였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뭔가 그게 샘나갔고 무게감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약간 선입견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거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리츠 코젠 최근 이제 트리오 재팬 영상만 봐도 뭐 말도 안 되고 뭐 와이너리 독스 뭐 잘하죠.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건 뭐 또 사담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네. 그 리치 코젠이 그 10대 때 찍었던 레슨 비디오 있잖아요. 네. 알바네즈 기타 들고 나와가지고 네. 그 영상을 처음 보고 아 나는 기타 치면 안 되는구나. 그냥 포기를 해야겠다라는 저의 절망감을 이제 안겨준 기타리스트입니다. 네, 그죠. 리치 코젠이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그냥 뭐 요즘 말로 하자면 시말로 하자면 이제 재능충. 재능충. 말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갖고 태어난 그냥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잘 생겼죠. 심지어 잘 생기고 노래 잘하죠. 노래 잘하고 기타 잘 치고 그냥 음악을 잘하고 그냥 퍼포머로서도 너무 뛰어나고. 근데 밴드 운이 없어요. 아 밴드 운이 없다. 그건 사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 그런 갖고 태어난 거에 비해서 밴드 운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약간이라도 조금 그래 좀 그나마 공평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밴드운까지 있었고 뭐 인지도까지 다 가져갔으면은 샘 나서 뭐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아티스트 리치 코젠 네 텔레캐스터를 같이 리뷰해 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고요. 네. 전장 98.5cm, 무게 3.89kg, 두께 43+2mm, 80mm 뒷둘레를 가지고 있고요. 플링 메이플 탑에 네. 네, 애쉬 우레탄 피니쉬, 메이플 볼톤 라지 C 프로파일레, 네. 그리고 고도의 캐스트 쉴드 헤드머신, 신세틱 본너 41.91mm 너트너비에 메이플 지판 가지고 있고요. 지판 공률은 10. 이거 메이플 지금 저기 통인가요? 통입니다. 네, 통이에요. 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끝에 보니까 거시기네요. 네, 통이에요. 끝에 보니까 거시기네요. 네, 네. 네. 네, 통 4개 스컹크 라인으로 네, 트러스 로드로 삽입한 모델입니다. 아. 네, 지판 공률 12인치, 305mm 반지름에 스케일 길이 648mm, 22프렛 전보 프렛이고요. 넥 픽업에 디마지오 트윈킹, 싱글 코일 픽업에 브릿지는 디마지오의 트래퍼 T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로터리 시리즈 패럴렐 스위치가 있어요. 시리즈 패럴렐. 네, 로터리로 어? 네 돌릴 수가 있는 시리즈 패럴렐 그렇습니다. 3위 픽업 셀렉터 그리고 6세드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 패럴렐 그 컨트롤바 한번 알아볼까요? 혹시 뭔가 우리가 모르는 포인트가 있나? 홈에서만 먹지 않을까요? 뽑히는 건 아니죠? 뽑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는 딱각, 거죠. 딱각, 로터리로 딸깍딸깍 돌아가는 로터리. 톤노브에는 그냥 정말 시리즈 패럴렐이네요. 직렬병렬 네. 그냥 조작할 수 있는 로터리 스위치로 네. 우리가 지금 보면은 험버커만 지금 저거잖아요. 험버커 저기 브릿지가 그래서 그것만 네 싱글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따 사운드를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까요? 네. 네. 팬더 앰프고요. 네 저희가 요거 거기 프론트 픽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시리즈 패럴렐이 이제 가운데다 나갔고 예, 픽업이 두 개가 동시에 먹을 때 저걸 시리즈로 연결할 거냐 패럴렐로 연결할 거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운드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네. 실제로는 4단에 가까운 사운드라고 그렇겠죠. 보셔야 되죠. 네, 네. 1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기 트래퍼티 사운드예요. 쫀득쫀득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2단에다 놓고요. 이게 지금 시리즈인가요? 이게 이제 딱 켜진 거죠. 이게 시리즈 아닐까요? 이게 시리즈겠죠. 이게 험버커 느낌으로 그냥 네, 같은 느낌이고. 네, 그렇습니다. 돌리면은 패럴렐. 패럴렐로 요게 네 요렇게 아, 쫙 빠진 소리 네. 그 다음에 네 3단 그러면 1단 3단에서는 시리즈 패럴렐을 돌려도 아무 사운드 변화가 없는 거죠? 없고요 1단에서도 예. 1단에서도 사운드 변화가 없고요 어, 네. 가운데 합쳐졌을 때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마샬 들어볼게요 네. 네. 네 네 2단 네 2단 패럴렐 2단 시리 패럴렐 아우야 고장난다 네 2단 시리즈 3단 아, 짤기짤기하네요 좋다 네. 네 바로 그러면 크린톤 메이킹 하나 들어볼게요 팬더에다 네. 놓고요 뭐 예쁘게 한번 네. 그 시리즈 패러렐 한번 이용해 보시죠. 네. 시리즈 패러렐이요. 자. 이게 패러렐 사운드죠. 네. 이게 시리즈. 풍성하네요. 아 지금. 네, 손으로 치고 있습니다. 와, 네. 좋다. 좋네요. 자, 그럼 팬더 개인 톤 들어보죠. 네. 뭐 팬더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그죠? 오우야 락킹하죠 아우 안돼 김치코젠. 김치코젠. 와, 안 되네요. 마샬 게인. 자, 마샬 게인. 마샬 날개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죠? 뭐 많이 먹진 않는데 개인이. 네네네. 네. 그래도 탈레보다는 뭐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는 사운드. 네, 그러면 다시 팬더로 가서 팬더로 가서. 강하게 만들어 볼까? 네. 하이게인으로. 훅 다음 해볼까? 이 정도까지 하이게인 사운드를 뽑아내실 수가 있고요. 네. 충분히 이펙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패러리를 통해서 좀 다채로운 클린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독특한 감성의 기타인 건 네. 분명하죠. 네. 이게 뭐 사운드가 하이게인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게 빈티지한 톤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뭔가 어느 한쪽으로 확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운드는 댐핑은 나와줘야 되는데 요 소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네. 요 소리가 쓰고 싶은 거죠. 네, 요 소리 그렇습니다. 요런 감성을 가지신 분들한테 이제 좋은 기타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 하여튼 독특한 그 이 리치 코젠 시그니처만의 어쨌든 색채감이 있다라는 건 분명하네요. 그렇습니다. 가격 33% 할인가 199만 원. 네. 네.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뭐 그거죠. 네, 그거죠? 그런 스타일. 네, 그런 네. 스타일. 네. 그런 스타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은총 씨의 멋진 네, 리치 코젠 시그니처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너리 녹스 잘하죠. 리치 코젠 잘 생겼고 키도 크고 막 기타를 떡 주물르지 주물르고. 자, 한 줄 평. 리치 코젠이 밴드만 좋았으면 진짜 세상 바뀔 수도 있어요. 리치 코젠표 만능 양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리치 코젠표 만능 양념. 네. 그렇습니다. 네, 텔레인 듯 텔레 아닌 텔레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만능 텔레인... 양념인데 네. 그러니까 그 양념을 쓰면은 다 그 뭐 모든 요리가 다 되는데 그 요리인 듯 그 요리 같지만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죠. 네. 라면 스프인가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네, 약간 흐린 라면 스프. 기타리스트계 기타계 백종원. 네, 네 그렇습니다. 리치 코젠 좋네요. 저는 뭔가 이 독특한 세계관과 리치 코젠의 재능이 만나서 무언가 이런 뭔가 영역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어요. 이 똑같은 기타가 만약에 리치 코젠 시그니처가 아니고 그냥 혼자서 나온 모델이었으면은 약간 왜 저런 걸 만들었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 맞아. 같은데 이게 리치 코젠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 뭔가 자리를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재능 텔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롯이 한 사람의 재능에 네, 좀 포인트를 맞춘 것 같은 그런 사운드죠. 네. 199만 원. 네. 점수 몇 되면? 그다음 네, 888.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8.5를 주려니 뭔가 어쨌든 활용도 면에 있어서 굉장히 너무 독특한 기타고 네. 7.5를 주기에는 기타가 괜찮고 네, 딱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888이 나왔어요. 오늘 리치 코젠 텔레캐스터. 네, 독특한 세계관의 기타 멋쟁이 뮤지션 네. 리치 코젠의 기타. 근데 기타는 참 이쁘네요. 맞아요. 정말 이쁘네요. 외관이 잘 봤습니다. 네네네. 네.
가장 멋진 텔레 중에 하나 리치 코젠 시그니처 오늘 같이 보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은총 씨와 함께 멋진 기타 가져와서 또 은총 씨의 멋진 시연과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인트로는 걱정스럽지만 뭐 어떻게든 네. 아우트로는 괜찮습니다. 네, 아우트로는 어떻게든 괜찮게 나가는 네. 네. 은총 씨와 함께하는 리뷰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Yeah.